모유 수유한 아기들이 인공 수유, 분유 수유한 아기들에 비해서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. 특히 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 17 속에 포함된 면역 물질은요, 항체 형성을 촉진하고 또 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세균의 흡수도 예방이 되는 거죠. 또 우리 실제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. 생후에 딱 2개월 동안만 이 모유 수유를 해줘도 예. 그 영아 돌연사증후군이 절반 정도로 확 줄은다고 합니다. 궁금한 게 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라는 균주가 다이어트랑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서부터. 맞아요. 네, 다이어트. 네. 네. 일단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이 독소를 배출시켜 주다 보니까 간접적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. 사실 더 놀라운 건 이 가세리 BNR 17이 직접적으로 실제로 체지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. 아, 진짜 연구 결과가 있구나. 재밌는 게 실제 인체 적용, 그러니까 이걸 투여했겠죠? 실험을 한 결과 섭취 전후에 허리, 엉덩이 둘레, 그리고 내장 지방 수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. 솔깃하다.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 많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요. 네네.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좀 설명을 보충해서 해드릴게요.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, 지방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. 갈색 지방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를 연소시켜주고 에너지를 생성해서 도움을 주지만 나쁜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색 지방. 백색 지방은 무조건 좀 축적하려고 하는 몸 안에서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 백색 지방 크기를 감소시켜주게 되는 거예요. 실제 쥐 실험 결과에서도 10주 동안 이 모유유래 유산균을 먹인 쥐는 백색 지방이 무려 35%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. 꽤 많이 줄어들었네요. 3분의 1이면 엄청 큰 수치인데. 맞아요. 네.